새해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테러로 시작됐습니다. 범인은 5년간 검찰 정권을 잉태한 국민의힘 당원이었고 최근에는 위장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호시탐탐 이재명 당대표의 일정을 쫓아다니다가 날카로운 빈수를 들고 정확히 목줄을 겨누어 살인을 기도했습니다. 이 범죄는 결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잔혹한 광기이고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 누구보다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고 좌표 찍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또한 법기술로 이재명 대표를 직접 악마화했습니다. 아무런 증거 하나 없는데 북한에 달러를 송금했다며 징역 36년이나 무기징역 감이라고 국민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검찰과 언론 카르텔이 자신들의 부패와 죄상을 덮기 위해서 야당을 악마화하고 끊임없이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으니 이런 끔찍한 범죄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독재를 끝장내지 않고는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정의와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얼굴만 감추면 죄상이 덮어지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조중동 수구 언론마저 김건희를 손절하라고 아우성이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부패 카르텔을 처단하고 민생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